자, 부모님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왔어요, 제가. 소음이 나나 안 나나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좀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 옆집 초보를 깨워봤다.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몇 년 계약이었죠? 2년 계약이요. 2개월 만에 출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얼마나 소음이 심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투보 집이고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따라라라따.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저 옆집인 끝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앞으로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뭐지? 아니, 이게 왜 구멍이 뚫려있네. 여기 바로 옆이 이제 부부 집이에요. 여보세요? 나 지금 옆집이거든? 나 해볼게. 들려? 안 들려. 씨발 새끼야! 족가리 새끼야! 들려? 안 들려. 알겠어. 뭐 옆집으로 한번 놀러 와보시죠. 아, 씨발로. 야, 근데 난 이게 야, 이거 봐, 이거 쳐봐 봐. 이거 뭐야? 무섭다. 여기다 막 이제 머리카락 있거나 손톱 있으면은. 근데 이건 뭐야? 여기서 뭘? 탱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쓴 거 아니야 이거? 예. 나한테는 너무 작아가지고. 구멍 동선은 좀. 아씨, 진짜 손네 씨발 미치도 봐. 지금 괜찮은데 약간 시골집 분위기?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갈리처지야. 갈리처지는 맞지. 이런 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어? 벌레 이거 어디? 여기. 아, 근데 나 벌레 나오는 집을 못 샀는데 잘. 근데 여기 우리 집 봐서 좋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방음 부스만 치워도 똑같아. 아니 진짜 부러워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웃 주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 집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 집? 구성만 저를 꾸미자. 주먹으로 가기 귀찮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 걔를 불러가지고 그 우리들만의 게스트와 아지트. 어? 근데 얘가 정말 어이없던 게 저번에는 막 모텔로만 디아블로 점프. 일단 다이소를 한번 먼저 드릴까요? 왕이었지. 백성을 보기 위해 천리를 내려간단 말이니까. 아니 지금 너가 누가 봐도 백성 같은데 지금? 다이소 보고 저희 집으로 오라 하십시오. 다이소가 선민이었어? 야, 뭐 사야 되지? 원래는 집에 있는 거 가져오려 했는데 뭔가 집에 있는 건 가져오기 싫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군것질하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뭐 안 넣고 안 먹을. 아, 편의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PC방 컨셉 없대?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 이불. 아니 이거 너무 애 같잖아요. 촉감 좋다. 어, 이거 하나 사자. 뭐 이러니까 신혼부부 같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긴 애들 보는 데잖아요. 저거 어때? 이미 남는 게임 어때? 어릴 때 많이 못 놀았었어? 응. 어우 진짜 촌스럽다. 어, 이거 하나 사자. 복숭아 향 뿌띠방 영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5만원 나왔네. 6만원이구나 자, 이렇게 이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또 제가 트위치 생방송 정지 받고 이제 유튜브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아우 씨발 이따 가면 안 돼? 집을 꾸미는 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컨텐츠로 꾸미는 컨텐츠를 또 올릴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짜잔! <목소리도 아, 저기요, 제 거잖아요. 아, 하나 더 샀잖아요, 제 거. 예? 이거랑 그 이불 주말에. 아니, 어쩐지 신나게 뭔가를 찾으시다니, 지 거 가져가려고. 제 쓰레기 벌리는 거 너무 티나요. 가시라고.